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져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 없는 사람들이라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을 때그 치유를 선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몸이 깨끗해짐을 알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단히 섭섭하셨던 듯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소. 그가 나병뿐만 아니고 그가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째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단 말인가?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명에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말씀 앞에서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홉 사람에 속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인지는 부모님이 판단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부모님이 아시고 그 아이는 참 감사가 많은 아이예요. 부모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감사가 있다, 감사가 많다, 제대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결혼하고 살면서 배우자에게 늘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감사를 느낀다고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보실 때저 사람은 참 감사가 많아. 그렇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참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사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때때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부모는 나에게 정말 감사하고 계셔. 그렇게 아이들이 말할까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혹시 아홉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평가할까? 자신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너는 참 감사가 많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아홉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심령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참으로 두렵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왜 이 아홉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틀림없이 그때 감사한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그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 너무 급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가고 싶었을까? 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 받았다고 그냥 저절로 먹고 사는 겁니까? 나병에서 고침 받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나병 고침 받고 오히려 일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바로 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나병이 고침을 받을 즉시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집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을까? 우리가 문제에 푹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계속 닥쳐오는 문제 속에만 빠져 사는 사람은 그는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삽니다. 부모님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래도 감사 못하고 삽니다. 항상 문제는 다급한 문제는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문제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 한번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정도의 감사와 감동도 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정도의 감격도 없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삽니까? 어떻게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 감사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저는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이런 지경에 빠지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푹 빠져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감사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오히려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홉 나환자의 문제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는 나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도 받았습니다. 감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매년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니, 살다가 보면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감사가 안 되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원망밖에 안 나오는 그런 때도 있는 거잖아요. 살아보면 힘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어렵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천국 잔치 예행 연습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표시가 딱 납니다.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평생 나환자로 살으라고 해도 못 살 게 없어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데가 나서 개가 핥는, 부잣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거나 주워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였습니다. 죽어서 달라졌어요, 형편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죽지도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시겠어요? 그게 고민거리가 됩니까? 내가 거지처럼, 그렇게 나사로처럼 온몸에 헌데가 나서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는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진짜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100% 감사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이젠 충분해요. 하나님 더 내게 주실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어려운 처지에 살으라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받았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굉장히 짧아요. 이제 내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의 기적이 임한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형편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영생을 얻은 축복이 워낙 크니까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전혀 문제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감사절은 바로 그 예행 연습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 어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원망 불평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옳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게 있었겠고 뭐 하나 여유로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형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힘든 일도 있고 죽을 고비도 넘어가지만 그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 그런 고백의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속으로만 있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열 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고 그 아홉 사람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헌금하는 게 특별한 거 하나죠.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중에 제일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추수감사 주일이죠. 진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정말 감사를 알지 못하면 추수감사절은 부담스러운 주일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표현하게 하신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전에 감사 제목을 써보시라고 하는 그런 감사주일 팀의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순종해 보신 분들은 오늘 느낌이 특별하실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는 것을 실제로 한번 써본 거. 감사는 표현해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제 사무실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여자아이들 4명이 선생님과 함께 큰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목사님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초코파이도 붙이고 빼빼로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감사절 카드라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 그 감사 카드에 목사님 늘 은혜로운 설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6학년 아이들이 무슨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빼빼로와 초코파이가 붙어있는 카드를 받고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감동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세상에 어떤 걸 받은 것보다도 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지는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으로 있는 감사는 사실은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김을 맺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농사 다 망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싶다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는 거죠.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둬야 되는 거죠. 감사가 똑같아요. 감사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아홉 사람의 그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만나고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고 그들도 사람인 이상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렇지. 우리 가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날 즉시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해야지, 감사부터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전혀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과 늘 동행해 주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감사다운 감사를 드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야 되는데 감사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스럽고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 그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못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그 비통함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저는 매년 제 아내의 생일이 되면 감사 편지를 씁니다. 감사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항상 새롭게 발견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 아내에 대한 감사가 늘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제 아내에게 제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이렇게 써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얼마나 귀한 아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지 그게 제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감사 편지를 쓰지 않았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온 교우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장로님들께는 생신 때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감사 편지를 씁니다. 생신을 맞으신 장로님의 성함을 쓰고 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써내려가다 보면 참 놀라웠게도 그렇지 이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이 장로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마운 분이었지. 쓰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것처럼 그렇게 감사 고백을 써내려가다 보면 그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떻게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실제로 살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지요. 우리가 그렇게 한평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다 보니 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눈뜨고 보니까 오늘 하루도 힘들었고 짜증나고 또 때때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펐고
근데 그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나는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모든 날이 다 바꿔져요. 매일이 감사고 또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들께 댓글 달아드리면서 계속 사랑하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이 되는 거죠. 감사의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제자반에서 사랑 단원을 공부하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라고 숙제를 내드렸대요. 그래서 한 남자 성도님이 순종해서 문자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구나. 우리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왜 갑자기 사랑한다는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난 이야기를 제자반에서 나누셨다고 그러면서 한참 서로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때때로는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저는 살았다고 믿습니다. 비로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이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그리고 은혜가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눈을 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영혼, 정말 영생을 얻은 영혼은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어도 정말 괴로웠던 인생을 살았어도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무서워서 죽고 한이 맺혀 죽고 너무 억울해서 죽고 너무 괴로워 죽고 한평생 살고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이 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죽을 때 가서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 가면 결론이 그렇게 난다니까요. 왜 살아있을 때 그걸 못하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왜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기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감사 주일을 지킬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원망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 목사님은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한 달 생활비를 늘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주도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솔직히 헌금하기 싫은 것.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어떻게 어떤 아이인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시지.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어떻게 봉헌할 수 있겠나? 그래도 목사인데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을 수는 없고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데 이 목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끔찍한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그리고 맞이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그 정말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쓴 그 고백을 통해서 목사님 오열했어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 터져 나오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곳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계신지, 비로소 그때 눈이 열렸어요. 목사님의 마음의 심령에 아들을 향한 그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졌어요. 눈이 뜨이고 나니까. 목사님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비로소 목사님에게 있었던 무거운 영적인 짐이 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문제 속에 푹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진짜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 때 유명한 아홉 가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감사로 손양원 목사님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감사로 한국 교회가 살았어요. 감사의 고백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게 주어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증인을 여러분에게 한 번씩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 증인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분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본교회로 들어오면서 양육과정 다 받고, 제자훈련 받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훈련 받고, 이제 그 기간에 선교자들은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 성령 집회였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름 없는 선교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뭐 선교사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선교사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한국에 있는 걸 모두 정리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그 하와이인 코나 연령대학교 사역을 안해요. 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코나 열방대학의 주 사역이 아니라 저희의 주 사역지는 사실은 도미니카와 IT 쪽을 저희들이 섬기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리더분한테 제가 기도를 좀 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같이 하기로 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차 마시면서 10시까지 이제 그런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끝났는데 새벽 2시부터 갑자기 귀에서 피가 나오면서 뭔지 모르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저희는 가벼운 중이염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실은 한국에 왔거든요. 왔는데 검사를 하니까 진단명이 7가지나 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현재 가장 이제 심각하고 또 급한 부분들은 이제 간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에 저는 간에 대한 그냥 호기로만, 혹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종양이었고, 이 간 경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간이 이식이 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얘기해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았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절망스러웠어요. 절망스러웠는데, 기도만 하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 알았던 거는, 저희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서 보시기에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순종밖에 정말 한게 진짜 없는데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데 잠시 여기서 쉬면서 너네들 이거 내가 너네한테 선물 주는 거야. 누려. 그러면서 곧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 누리면서 너무 감사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막 가운데 작은 오아시스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냐고. 그럼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고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마음가운데는 항상 그 감사함이 있어요. 생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건 마음이 되게 편해요. 왜냐면 제가 갈 곳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플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보이는 모습은 아프고 뭐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너무 기뻐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 저한테 항상 최선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과의 동행.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를 쫓아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던 저를 어느 날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아신다고,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있노라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부모님조차도 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은 깊숙이 감춰져 있었던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시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멘하며 전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다니는 곳곳에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방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품을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셨고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정은 만만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세상 안의 삶을 모두 거부해야 했으며 제 스스로 저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했으며 그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허물어야 했으며 제 자존심을 매 순간 쓰레기처럼 버려야 했으며 제 자아가 매일 죽어야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실패자가 되어야 했고 가장 약하고 무능력한 자가 되어야 했고 남이 쓰고 버린 물건들을 주어서도 내 물건처럼 기쁘게 써야 했으며 재정이 없어 남들이 동정하며 사주는 음식에 연신 감사하다고 얘기하다가 목이 메어도 허기를 채워야 했으며 일하지 않고 구걸하고 다닌다고 오해받고 비난받아야 했고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 억울한 제 마음을 붙잡고 밤새 통곡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업신 여김과 비난과 매질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루신 삶 같이 제게 똑같이 삶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쉬며 회복하는 중인 것 같은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으로 밤새 몸이 뒤틀려도 한쪽 귀가 안 들리고 똑바로 걷지 못하여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저와 동행해 주신 주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살던 곳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 버리시지 않으시고 붙잡은 손을 끌고 주님 계시는 곳으로 손수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피땀 방울 속에 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에게서 도망쳐서 달아나는 저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돌아올 때마다 매번 안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겨우 제 짧은 인생 하나 헌신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태산과도 같으니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주님 나라 세우지 못함이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썩고 죽어야만 새로운 새싹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씨앗 같은 삶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홉 사람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에 속해 있었다고 혹시 느껴졌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일, 흔들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터지지 않으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주의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의 고백으로 평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